네, 바쁘신데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SBS 아나운서로 26년 동안 근무를 했고, 그 이후에. 네, 바쁘신데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SBS 아나운서로 26년 동안 근무를 했고, 그 이후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선거본부 대변인, 그리고 인천광역시 홍보특별보좌관을 14개월 정도 했고요. 지금은 국민의힘 인천 남동구갑 후보 손범규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정치인 후보라는 말보다는 전 SBS 아나운서가 익숙하긴 합니다만 오랜만에 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네, 방송적으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출마하게 되셨는지 동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나운서는 어릴 때부터 제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너무나 소중했던 꿈을 간절하게 정말 노력을 해서 이뤘었고요. 26년 이제 아나운서로서 했을 때 어느 날 이제는 내가 아나운서로서 충분한 역할을 했구나. 제 14대 한국 아나운서 연합회장도 저는 2년 동안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사 당시에 하고 싶었던 프로그램도 다 대부분 해봤고, 이제는 선배로서 사무실에서 그런 어떤 제한된 역할을 보다는 보다 더 넓은 세상에서 내 꿈을 좀 펼쳐보고 싶다. 그렇다면 아나운서 말고 내 꿈이 무엇이었을까를 깊이 고민해 왔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봉사와 헌신, 진정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 그런 걸 참 좋아했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정치인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치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또 최근 근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치인의 삶은 제가 해보니까 정말 바쁩니다. 물론 그 전부터 한 3, 4년 전부터 준비를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출마 예정자,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한 지 제가 87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이 선거운동을 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보통 그전에는 잠을 뭐 6시, 7시까지 잤었거든요. 요즘은 4시, 5시에 깹니다. 그리고 밤 12시, 1시까지. 그러니까 평균 수면 시간이 요즘은 서너 시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국회의원 선거,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뭐 알람을 맞춰놓지 않더라도 밤에 이제 자기 전에 고민을 하던 것, 내일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나, 또 지금처럼 이제 인터뷰가 있다면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4시 넘으면 5시까지 자면 행복합니다. 예. 그렇게 눈이 떠지고,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집에서 나오는 시간은 7시입니다. 7시에 나와서 아침 출근 인사, 그리고 저녁엔 퇴근 인사를 드리는데, 아침 7시에 집을 나와서 밤에 10시, 11시에 들어갈 때까지, 정말 쉼 없이, 모든 이렇게 만나고, 소통하고, 또 걸어 다니면서 선거 운동을 하고, 하루를 정말 그전에 비해서 몇 배 더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소통의 일이지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바쁜 시기, 제 나이가 벌써 그래도 저도 젊어 보이지만 55세인데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홍보 마케팅이 중요한데, 앞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SNS나 또 앞으로 홍보 비전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걸 많이 배우시잖아요. 저도 그런 편이었습니다. 저는 SBS를 다니면서 한 10년 됐을 때 석사학위를 시작을 했고, 끝나자마자 바로 박사학위를 이어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세 가지 일을 그때는 했었거든요. 아침 새벽 방송을 10년이 넘게 했는데, 새벽 방송이 끝나면 대학원에 가서 배우고, 그 다음에 야간 학생들 위해서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낮에 지금 이곳 인천 인하대학교에서 제가 3년여 동안 시간 강사 겸임 교수를 했는데, 낮에 강의하고 밤에 또 배우는 그런 1인 3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배움이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홍보를 하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제 나이에 페이스북 하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하죠. 거기에 두 동영상 스토리나 릴스 잘 하죠. 카카오톡으로 방 많이 만들어서 소통하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 걸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사실 한 10여 년 전에 또 네이버 블로그도 열심히 했었는데 이번 선거운동을 하면서 다시 또 하고 좀 생소한 스레드라는 그런 또 매체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는 등 제 홍보는 모든 가용한 수단을 통해서 저 자신을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이 생각하는 행복이 뭔지 인생 자음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국회의원으로 이제 출마를 하면서 특권 내려놓기 선언을 했습니다.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언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제가 당선이 된다면 세비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적정 수준을 받자 그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이 있었거든요.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 법안이 과연 국회에서 통과될지 의문입니다만 저는 제가 당선이 된다면 2억 원 이상을 기부하기로 약속을 드렸었어요. 선거 비용을 보전받는 비용에서 첫 해에 1억 원 정도를 기부를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제 행복은 돈이나 권력이 아닌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소외됐다고 느끼는 사람이 적은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목표고 제 행복은 제 주변의 많은 분들과 함께 같이 소고기가 아닌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비싼 어떤 전골이 아닌 김치찌개에 라면 넣어서 먹으면서도 행복한 그런 더불어 사는 삶이 제 인생 행복의 좌우명입니다.